저번에 이상형 물어봤었죠. 바로 민우 씨예요. 민우 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긴 어쩐 일로? 어디 아프세요? 아, 아니요. 지나가다가 인사하려고. 늦었지만 개원 축하해요. 자요. 아, 고마워요. 점심 했어요? 아, 아니요. 아직. 잘 됐네요. 같이 해요. 지은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아, 지은 씨도 까줄까요? 묻지 말고 해주면 더 감동이지. 아니야, 됐어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립스틱 색깔 이쁘다. 어디 거야? 아, 선물 받았어. 이쁜데 왜? 나 원래 화장 잘 안 하잖아. 좀 하고 다녀. 화장하면 이쁜데 왜 멋을 안 부리니? 지금도 충분히 예뻐요. 순수해 보이고. 여자만 보면 다 이쁘대. 프레쉬한 멘트 좀 써봐. 물론 내 눈에 제일 예쁜 여잔 여기 옆에 있고. 지은이 학교 다닐 때 인기 엄청 많았어요. 대학 퀸카였잖아요. 들었지? 나 이런 여자야. 조심해. 정말 조심하세요. 공식적으로 사귄 남자만 8명은 넘어요. 야, 오버하지 말고. 아직도 잊지 못해서 SNS로 러브레터 보내는 남자도 있어요. 답장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어. 괜히 알아서 좋을 거 없잖아. 야, 김지은, 우리 싸우겠다. 그만해. 미안해. 아, 오해 마세요. 인기 많았던 걸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흘렀어요. 오해 안 해요. 전 우리 지은이 믿어요. 내가 전생에 착한 일을 진짜 많이 했나 봐. 우리 자기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 보면. 자기야, 우리 기다렸어? 아니. 가자.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데? 고기! 또! 또 고기야! 그래, 먹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나간 커피 뭐 샀어요? 운동화요. 똑같은 걸로 230 집어주세요. 네. 정말 지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결혼 앞두면 고민한다잖아요. 궁합이 나쁘게 나와서 민우 씨 어머님이 반대하신다면서요. 예단 리스트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현금에다 모피, 명품 가방, 보료 감당 안 될 만큼 엄청나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민우 씨가 너무 무관심하대요. 알아서 다 처리해 줄 줄 알았는데 말뿐이지 남 일 보듯 한다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대요. 무슨 여자가 제멋대로야. 기분 내키는 대로 결혼한다 안 한다.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전 좋게 하려고 한 말인데
괜히 말했나 봐요.